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삼성전자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죠? 네, 일단 삼성전자가 96,800원을 갔던 이유는 유동성의 힘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파운드리 업계에서 어떤 성장성에 베팅을 해준 거죠. 근데 지금 영 시원치 않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그 뭐 취업 제한 상태에 이번에 사면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포함이 안 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만료돼 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 행보가 지금 원활치 못하다, 사면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가장 메인은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를 몇 년 안에 따라잡거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겠다, 그 비전의 점수를 실어준 건데 지금 현실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작년 TSMC 53, 삼성전자 18입니다. 지금 더블 스코어도 아니고 더블 스코어 이상이죠. 지금 3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38에 23에 54인데 딱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네, 많이 차이 나네요. 이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 차이를 빨리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태생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TSMC는 절대 고객사의 것에 탐을 안 낸다. 자기네는 생산만 하지 TSMC라는 마크를 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라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라는 사업 부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칩 설계회사가 설계도를 넘겼을 때 혹시나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딱지를 붙여서 팔 수 있는 그런 지금 종합반도체 기업의 태생의 문제 그런 부분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막혀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가 예상하기로 올해 TSMC 점유율 56, 삼성전자 16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네, TSMC는 3이 더 올라가고 삼성전자 2가 떨어지고 그 나머지 1은 이제 그 저기서 갖고 온 거겠죠. 같은 대만계나 중국계 나머지를 빼서 온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TSMC가 60%를 가까이 가고 삼성전자는 15%대 이하로 접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우리 대표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잖아요. 거기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96,800원 점수 준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나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그 경쟁 성장성 이거에 점수 준 건데 그 부분이 내려앉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시스템 LSI 사업부라고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부서가 있죠. 이 그 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분업화가 완전히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팹리스라는 설계 전문 업체부터 파운드리 생산 전문 업체 그리고 오사트라는 지금 패키징 뭐 검사 전문 업체처럼 분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D램 낸드 플래시가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라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CPU 두뇌에 해당되는 모바일에서 두뇌에 해당되는 건 AP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모바일 AP 분야에서도 이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긴 했는데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분야 점유율이 2019년에 12%였는데 2020년에 9.7%로 두 자릿수 벽이 깨졌고요. 2021년도에 6.6%로 2019년 대비해서 2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이 모바일 AP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라는 자체 칩을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역시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성능에 뒤진다는 계속 그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삼성전자 모바일 AP를 스냅드래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스, 발열 논란,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그게 삼성전자의 어떤 그 파운드리의 문제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모바일 AP랑 파운드리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자회사 SEMES라는 회사가 있죠. 아주 훌륭한 인수라고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았던 그 회사에서 하필이면은
SMS 전 연구원이 지금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초임계라고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를 이 SMS가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에만 단독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를 중국에 유출을 해서 생산해서 유출을 했다. 지금 이런 사건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안팎으로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주가도 10만 원가까이 갔던 게 지금 6만 8천 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간다면서요. 이게 네.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일단 평택 공장은 가장 그 최신의 공정이 적용되는 공장이고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실 때 미국 퀄컴 크리스티아노 아몬 최고 경영자가 안내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아주 중요한 관계죠. 지금 애플과 TSMC의 동맹이라면 삼성은 퀄컴과의 동맹이죠. 각각 그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비교해봤을 때 TSMC는 애플의 아이폰의 칩을 담당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그 이 삼성전자 폰의 칩, 퀄컴의 칩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갤럭시폰과 애플의 아이폰 이 플랫폼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공정의 칩 대결에 두 명이 그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퀄컴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올해 초에 출시된 모바일 AP 스냅드래곤 8 1세대 위탁 생산을 맡았습니다. 근데 지금 퀄컴이 후속 제품인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이거를 지금 대만의 TSMC에 전담을 시켰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이유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율 문제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 수율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애플 TSMC, 삼성전자 퀄컴인데 여기서 퀄컴이 만약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버리고 TSMC로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그렇게 되면은 애플 iOS 지형과 안드로이드 지형을 다 TSMC가 가져가 버리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퀄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이기도 한데 스마트폰의 AP를 주요 공급하는 공급처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퀄컴의 아몬 최고 경영자가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를 할 때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여기서 그렇죠. 퀄컴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쫀득쫀득하게 하는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평택 캠퍼스는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전초 기지고요. 이 요즘에 나오는 신형 공장을 세우는 건 다 평택입니다. 부지 면적 87만 평이고 축구장 400개 수준, 세계 최대 규모고요. 평택에 지금 3라인을 건설 중이고 1라인, 2라인, P2, P1 완공 당시 할 때 단일 기준 각각 세계 최대였는데 3라인도 또 세계 최대입니다. P1에서는 2017년 가동했고요.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2020년에 가동된 P2에서는 메모리에다 플러스 파운드리, 아까 반도체 위탁 생산 그 제품을 생산하고요. P3는 현존하는 단일 반도체 라인 중 세계 최대고 P3가 5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아몬 퀄컴 최고 경영자 이재용 부회장이 동행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유명한 그 저기 스샷 있죠. 웨이퍼를 직접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 공급망이 중요하다고 이 여러 그 회사들을 다 화상회의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공급망 회의 때 삼성전자 초청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오스틴에 공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점찍고 겨누다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1월 달에 투자 결정을 했죠. 그 텍사스에 오스틴과 테일러를 잇는 이런 그 라인이 형성됐습니다. 이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21조 7천억 규모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요거를 세울 거고요. 텍사스주 테일러시는 지금 1월 달에 삼성전자 공장 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정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터닦기 작업이 한창이다. 네. 텍사스주가 세금이나 이런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삼성전자 협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테일러 씨에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뭐 미국과의 협력 관계 이어졌던 바이든 취임 후부터 그런 것들이 평택 3공장 방문을 통해서 아마 삼성전자 퀄컴 그리고 미국 행정부 여기에서 뭔가 지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분석을 해주신 이런 협력 관계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삼성전자의 타겟책이 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삼성전자 국내 공장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흥이 있고요. 화성, 평택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이제 3공장까지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6공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평택 캠퍼스가 가장 최첨단 공정이 적용된 그 공장이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텍사스의 오스틴과 지금 터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는 테일러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 TSMC와 경쟁하기 위한 파운드리 공장이 주로 생기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생긴 기흥 캠퍼스는 가장 오래전에 생긴 기흥 캠퍼스는 1984년에 삼성전자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1라인이 여기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이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를 손대고 있지 않았고요. 메모리 쪽에 왕좌를 굳건히 하는 그 시기였죠. 1984년도 이 지금 최초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1라인 준공된 이후에 현재는 파운드리 방식 시스템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흥도. 그리고 2001년에는 화성 캠퍼스가 생깁니다. 화성 캠퍼스는 연구 단지가 많은 게 기흥과 평택의 조금 차이점이고요. 여기에는 주로 여기도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요. 이게 대표적인 아이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주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공장이고 여기에는 이제 연구 단지가 크다는 게 장점이죠.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의 3개동이 있는데 부품 연구동 타워에 여기 전부 연구원님들이 15,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성 캠퍼스는 공장과 연구동이 결합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문하는 평택 3공장. 평택 캠퍼스는 최첨단 공정이 다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SML의 EUV, 극자외선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다 평택 캠퍼스고요. 2017년 6월 달에 1라인에서 V-NAND, 낸드 플래시 중에서 차세대 낸드 플래시죠. 양산을 시작했고요. 2020년 8월 달에 2라인을 완공했는데 여기는 D램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3라인, 바로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이 부분에 EUV 기술을 적용한 10나노급 D램. 자,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뭐 3나노, 2나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D램에서도 10나노급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5나노 로직. 로직은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이에요. 로직 반도체, 이 지금 요 D램 쪽에서 10나노급에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이제 EUV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전에 D램은 불화 크립톤이나 불화 아르곤이라는 파장이 더 긴 걸 썼어요. 덜 미세하니까요. D램은 뭐 17, 18 이랬으니까 비메모리 쪽에서는 3나노, 2나노 숫자가 작으니까 EUV를 썼어야 되만 되고 근데 이제 D램도 미세화가 되니까 여기 EUV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로직은 시스템 반도체니까 5나노 작고요. 그리고 평택 캠퍼스의 P4공장 이것도 지금 구축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부지에는 P6 건설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기흥으로 시작한 게 평택에서 최첨단 이른바 뭐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선단 공정이 적용된 공장 라인들이 건설 중이고 그게 텍사스주 오스틴 이어서 지금 테일러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평택, 미국에는 텍사스의 테일러 여기에 이제 TSMC와 대적할 만한 최첨단 EUV 적용, EUV 공법이 적용된 파운드리 라인들이 주로 들어설 예정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가 원활히 되고 계획대로 되어야지만 삼성전자가 아까 뭐 트렌드포스가 예측한 56대 16에서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퀄컴 최고 경영자의 방문이 뭔가 지금 막혔던 혈로를 툴 수 있는 약간 이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막혔던 혈로를 뚫을 수 있는 이벤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 장 초에 하락할 때 많이 들어가셨다가 좀 물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 현황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6만 원, 뭐 5만 원 후반 얘기를 이미 드렸고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 나올 때.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때 전 언론을 도배할 만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그 명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그 어떤 그 거기에 약간 좀 속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다 좀 낚인 부분이 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뭐 나중에 올지 모르겠으나 이미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작년부터 부르짖다가 지금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오른 다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내가 2년 전부터 말하지 않았냐. 이런 것은 정말 논리에 어긋나는 말이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언젠가 성공한 사람을 보고 제 내가 어렸을 때 찌질일 때부터 난 성공한다고 얘기했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적은 필요가 없는 얘기고 지금 일단 뭐 6만 원, 5만 원 얘기를 해서 일단 5만 원을 찍었잖아요. 5만 원을 한번 갔었습니다. 앞자리가 5로 바꿨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안 좋더라도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런 중요한 그 넥라인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10만 원이고요. 삼성전자는 6만 원. 왜 6만 원을 얘기했는가.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0년 말에 그 돌파하고 고점이었고 돌파하고 저항받았고 그 자리가 다 6만 원입니다. 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돌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금 뭐 삼성전자의 협력사라고 불리우는 퀄컴을 볼게요. 자, 퀄컴도 마찬가지죠. 지금 퀄컴 2020년도 3월 달부터 올랐던 폭에서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 횡보하던 곳까지 조정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만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거기에서 뭐 위안이라면 위안이랄까? 그걸 삼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거죠. 내려오더라도 아무리 조정을 받더라도 넷플릭스처럼 기업 가치가 훼손될 만큼 내려오진 않았다는 거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든 우리나라 1위는 삼성전자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 6만 원 라인과 SK하이닉스의 이 10만 원 라인 똑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항상 고점이었고 그걸 돌파했었고 돌파했다가 내려오니까 지지를 받았고 10만 원 선이란 게 정말 중요한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런 건 약간 오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만 원, 10만 원을 가야 되고 그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저기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안 좋고 지금 위기고 이래도 삼성전자 6만 원, SK하이닉스 10만 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가 2008년 같은 세계 금융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 한 저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던 안 오던 저 6만 원과 10만 원 자리는 밑으로 크게 깨지기 힘든 하방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저쪽으로 가면 하방의 면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몰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6만 원 뭐 요 정도 수준에서 8, 9만 원을 바라보는 건 얘기가 돼요. 근데 9만 원 수준에서 13만 원을 불렀다가 6만 원대가 왔는데 여기서 다시 내가 예전에 13만 원을 불렀다. 네. 그럼 여기서 두 배를 먹을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9만 원대에서 물려서 3만 원 손실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12만 원, 13만 원 간다고 했다. 이건 정말 웃긴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만 원, 10만 원이라는 라인에서 다시 뭐 8만 원을 바라보는 요 시기가 지금 이제는 9만 원일 때보다는 상방의 확률이 높은 때가 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